이거 골판지나 두꺼운 종이랑 휴지심만 있으면 수학놀이 할 수 있는 장난감이 많을 거야. 됐어. 휴지심을 길게 이렇게 잘릴 수 있겠어. 잘 안 잘리지? 아니, 잘렸어. 너무 힘들면 엄마가 잘릴게. 거는 개수가 있어. 여기다가 엄마 숫자를 적을 거야. 그 숫자만큼 거는 거거든. 여기는 1, 2, 그렇지. 그렇지. 오, 다 맞았어. 하나 남네. 그러면은 이번에는 엄마가 봐봐. 여기서 엄마가 2개 뺐어. 몇 개 남았어? 3개. 3개.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. 몇 개 남았나 봐봐. 이 중에서 1개를 뺐어. 그럼 몇 개 남았어? 3개.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개를 빼면 여기 몇 개 남았지? 2개. 2개. 그러면은 다시 3개를 만들려면 몇 개를 집어넣는데? 한 개 집어넣는데. 어, 그래. 한 개 집어넣어. 그럼 이것도 다시 4개를 만들려면 몇 개 집어넣는데? 한 개. 한 개. 그럼 이거는 지금 3개인데 다시 5개로 되려면 몇 개 집어넣어야 돼? 거잖아. 이거는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. 이거는 사각뿔 정리는 돼. 순서대로 엄마가 클레이로. 그치? 엄마가 손으로 말아줄 테니까 손 조심해서 보잖아. 먼저 세모. 아니야, 괜찮아. 좀 찌그러져도 괜찮아. 오. 색깔도 다 맞췄어. 이번엔 조금 어려워졌어. 사각뿔. 이거 검정색이 잘 달라붙으니까 엄마가 민트색으로 할게. 뭔가 비슷하게 했어 지금.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? 우와, 어려워 잘하는데. 쉬워. 쉬워? 우와, 잘했어. 사각뿔 집. 지붕 같다. 지붕 같아. 맞아. 여기에다 이거 올려서 짐 만들고 싶어. 어, 그래. 두 개에다가 다 만들어서 위에 올리면 짐 모양 되네. 오! 이렇게 해보자. 그럼 뭐야? 이건 내가 해볼게. 우와. 잘했어, 지우야. 위에다 올려보려고? 응. 이렇게 하면 짐 모양이 돼. 잘한데? 우리가 저런데? 이쑤시개 해보자, 잘까? 이쑤시개 좀 나오고. 그래, 이제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돼. 만들어. 클레이 더 하고 싶으면 하고.